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일기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손꼽히고 있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버핏이 찾는 기업, 두 번째 투자 대상의 세 가지 유형,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버핏이 찾는 기업.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A.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B.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C. 경영진이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고 D.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찾는 기업은 이제 먼저 자신이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그리고 세 번째 경영진이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 보면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기업에는 잘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이제 너무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진 그런 회사들에만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기 경제성. 장기 경제성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거나 최소한으로 현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필름 카메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경제성이 나빠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경제성이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영진이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위대한 투자자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경영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혹은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경영진이 누구냐는 그렇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진짜 버핏이라든지 뭐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제 경영진이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CEO를 만날 수도 없고, 이 경영진을 어떤 사람인지, 경영진들 어떤 사람인지 알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버핏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알수 있느냐? 저는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뭐 인터뷰 기사를 좀다 찾아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경영진의 이름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거의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CEO를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해도 저 만나주진 않으니까, 개인 투자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언론사에 노출된 그런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뭐랄까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인식하려는 거,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D.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 이제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싸게 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 네 가지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고 경영진이 유능하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은 막대한 이제 그 뭐랄까 자본을 바탕으로 지분을 엄청나게 인수를 하죠. 그냥 우리처럼 뭐 MTS, HTS에서 창 뭐 얼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진짜 뭐 경영권을 인수한다든지 회사를 인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다른 이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고 하며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을 80% 이상을 이제 인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0% 이상을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의 다이아몬드를 일부 소유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했으면은 아까 살펴본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투자할 기준을 살펴본 다음에는 일단 이 기업의 지분을 80% 이상을 인수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게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뭐 안 팔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80%는 엄청난 지분이잖아요. 뭐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분을 다 못 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사유로 어쨌거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라도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8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별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드는 기업의 일부를 주식이라도 일부 지분이라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모조품인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갖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일부 갖는 편이 낫다라는 이야기죠. 네, 페이지 67쪽에서 72쪽입니다. 투자 대상의 세 가지 유형. 투자 대상은 매우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로서 MMF,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베타는 제로일지 몰라도 위험은 매우 큽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이런 상품에 투자한 각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급기일에 맞춰 원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짢은 실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간혹 일부 세력이 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 투자 유형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다른 사람이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입니다. 17세기에는 튤립이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유지되려면 이런 매수자 집단이 계속 증가해야 하며 이들은 이런 매수자 집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합니다. 이들은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산출물, 영원토록 전혀 나오지 않음의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장래에 다른 사람이 더 열광적으로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삽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금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걱정하며 특히 지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금에는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이 산업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런 용도는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신규 생산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 1온스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여전히 1온스일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은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들은 경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금액 표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는 금처럼 산출물을 없는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현금이 왕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현금을 보유할 시점이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은 쓰레기라는 소리가 들리던 1980년대 초는 채권에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대중이 따라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세 번째 유형으로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시즈 캔디 같은 기업들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산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행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예금, 돈을 딱 넣으면은 통장에 이제 잔고가 딱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이죠. 근데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런 은행 예금 같은 뭔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베타는 제로일지 몰라도 위험은 가장 크다라는 거죠. 베타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는 가장 위험하다라는, 저는 이게 이제 부자와 약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이제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지 않은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통장에 찍힌 숫자, 이 안정성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여기에 이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은행 예금 같은 이제 화폐 가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 세력들이 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찍힌 금액으로 표시되는 이런 자산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 이제 여기서는 금을 이야기했어요. 금하고 이제 뭐 튤립. 17세기에 튤립이 이랬다는 거죠. 이제 튤립 버블 굉장히 유명하죠. 17세기에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튤립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튤립 뿌리를 이제 구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근을 이제 굉장히 뭐 집 한 채 값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던. 그래서 구근의 뿌리가 나오지도 않은데 이걸 또 파생상품으로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버블이 심했습니다. 결국 버블이 깨졌죠. 또 이제 금도 얘기했는데, 금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금은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 금이 이제 지구상에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고, 또 금은 이제 산업재로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안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워런 버핏 이야기를 따라 보니까 그렇게 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자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튤립이나 금이 잘 사례가 와닿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 유형의 자산은 뭐냐,
이건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랬죠? 비트코인 그 자체로서 그냥 뭔가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100만 원에 사면은 누군가 11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을 생각하고 사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투자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생각하시면은 두 번째 유형의 자산이 확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자체로서만 있는, 뭔가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이 나오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임대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산물이 나오는,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 세 번째 유형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정확히 이제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세 번째 유형으로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시즈캔디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될 거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업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부동산을 주로 많이 투자하고, 주식도 물론 투자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부동산에 계속 이제 월세가 나왔고, 월세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왜 상승했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월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에 대한 수입을 얻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을 했는데, 워런 버핏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해라.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예금에 투자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이제 3개의 영상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첫 번째 영상 제 채널 성장일기 오시면 볼 수 있고, 세 번째 영상도 다음 시간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